난 저기 갔다 오겠습니다. 자, 나도 건렌스다. 건렌스. 건렌스도 막 이상한 탄약 같은 거 사야 됐었나요? 아니지, 아니었어. 장전할 때 뭐 넣어야 되나? 독병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렇습니다. 변신무기 얼마나 멋있어, 변신무기. 이거다. 어! 디가버스트! 땡! 오호! 디가버스트! 어느 몹 잡죠? 그, 딱장벌레 잡아야 돼요. 암컷 딱장벌레. 광룡 예리 이빨을 잡아야 돼요. 아, 저건 그거네. 상위 재료라 들었소. 무기 만들기 참 쉽네요. 되게 간단하죠. 망치질 한 방이면은 딱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아, 멋있지 않습니까? 오, 멋있네. 등에 달린 거 살짝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멋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소? 예전에 국전에서 쾌를 뿌렸어요. 아, 그럼 지금은 못하는 퀘스트. 아, 그렇구만. 지금은 불가능한 저 링크 옷. 그렇구만. 하무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탐은 안 난다. 더 쨍쨍한 옷이 많은데 말이야. 저 피터팬 옷을 왜 입어? 별로 안 땡기는군요, 저는. 태도 마지막 대회전 배기가 하면은 뭐 위에 단칼 모양 바뀌는 건 뭐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 태도를 많이 안 써봤어. 네, 하플레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위 퀘스트라서 아직은 먼 옛날의 일이에요. 그렇군요. 상위 퀘스트구나. 아, 태도도 정말 잘 써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역시 살짝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귀조심, 귀조심, 귀조심. 됐다. 여성 캐릭터는 항상 이렇게 허벅지가 예쁘장하게 드러나 있군요. 저기, 왜 남자는 겨드랑이 뿐이야? 남자는 겨드랑이. 뭔가 우통 벗고 하고 싶다고. 응? 반팔, 반팔. 괜히 남키 골랐어. 괜히 남키 골랐다고. 응? 자, 지금 건렌스를 처음 써보는데요. 저거 근데 뭐예요, 저거? 어떻게 쓰는 거지? 어허? 빵! 원어는 대대로 역해가 진리에요. 그렇구만.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장전 어떻게 하더라?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동순 덩어리다! 장전, 장전! 아, 뭐야, 쏘리! 아하! 장전이구만. 자, 써보자고! 자, 간다, 간다! 걸렌스가 간다! 짱! 굿! 아, 잠깐만. 아, 죄송.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말이야. 깜짝이야. 놀래라.
꼬리! 아, 그래, 꼬리. 미쳤나봐. 발사해보자, 발사. 여제님, 홍! 아! 아! 아파. 아파. 이 녀석 너무 아파. 폭탄. 빵! 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빵! 아. 철컹! 어? 팡! 이거, 와! 님들 힐 좀, 아! 힐 좀! 타! 짧구나. 오, 뭐야? 오!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타키 당할 뻔했다고. 엄청 빠르군요. 아! 어, 뭐지? 나 힐 왜 왔지? 이상하네. 이렇게. 아, 저의 극질 때문에 이 녀석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아, 건렌스 잘 쓰고 싶어. 잘 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건렌스, 건렌스. 저것이 건렌스죠. 저 시뻘건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쓰면 좋아요? 충전. 빵! 그렇구만. 역시 그냥 재료 모으기로만 하는 게 낫네요. 네, 그게 맞네요. 난 지금 재료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 한번 볼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잘 쓰고 싶다. 건렌스. 배주머니 때문에 독구슬을 만드셔야 할 듯. 그게 뭔 소리?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잘 모르겠네. 아, 뭐 봐. 왜 이렇게 목이 결리는지 모르겠어. 에이? 벌레가 패서 잡으면 터져버려서 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만. 좀 서서히 잡아야지 그게 된다더라. 머리. 뭐더라 이름이? 아, 셀타스 헬름 이거네. 땡. 바로 장착. 노란색이지. 노란색 셀타스 메일. 뭐야 이거? 갑충 배주머니가 4개나 필요한데요. 어허, 갑충 거시기 거시기. 자, 셀타스 한번 만들었다. 독구슬로 잡을 수가 있어요. 독구슬이라면 어떤 거지? 잘 모르겠네. 됐다. 다리까지 만들었다. 맞지 이거? 맞겠지? 자리! 셀타스 됐다! 땡땡. 자.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지? 아, 로봇가 됐어. 무슨 롱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이게 뭐죠? 무슨 제가 이게 뭐지? 다리가 망가진 것 같아. 사람 다리가 아닌 것 같아.
로봇이 됐어. 로봇캅이다. 로봇캅 맘에 드는구나. 로봇캅이 됐어. 롱맨이다. 롱맨 왜 있지 않습니까? 롱맨들 그 특유의 그 발만 겁나 큰 그 패션 그거다. 그거 멋있습니까? 모르겠다. 배주머니 4개를 모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 배주머니 벌레. 벌레가 됐어. 벌레가 꼬리 파괴하고 이제 배주머니만 얻으면 돼요. 그렇군요. 밥 먹자. 배고프잖아. 여기 집에서 밥은 빨리 나오니까 너무 좋아. 집에서 밥 좋다. 빠른 게 최고지. 안 그랬어? 배주머니 그 오르타로스가 줘요. 아 그래요? 오르타로스가 뭐지? 아 거미. 아 그렇구만. 아 그럼 제가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구만. 난 또 저 녀석의 뭐야. 아 그렇구만. 중독 등으로 천천히 죽여야 돼요. 그렇군요. 까다롭네. 까다롭네. 거미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 거미 그거구만. 일단 지금은 꼬리를 얻으러 가면 저 뭐지? 저 간판은 뭐죠? 저거 설마 거미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대검인가 저거? 대검인가 저게? 그럼 이게 마지막 멀티가 되겠군요. 그렇겠네. 나 혼자 와서 거미들을 중독 구슬로 싹싹싹싹 모아야 되겠구나. 겁나 꾸죠. 무슨 통배 바지 입은 것 같아. 그거 같아. 그거 나팔 바지. 그 옛날 나팔 바지 같구나. 델타스가 진짜 좋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의 성능을 뽐냈으면 좋겠어. 땡. 자 그럼 꼬랑지를 좀 때려볼까? 꼬랑지 때려보자. 꼬랑지! 저기서 꼬랑지를 어떻게 때리면 좋지? 너 꼬랑지 어떻게 때릴까? 뭐야 나 왜 여기서? 아 뭐야? 아이 나도 구경 좀 하자. 어디서 꼬리 노래한다. 꼬리 빠 샤콩 이. 아 뭐지? 아 이거 한동안 못 쓰는구나. 이 과열이 돼서 못 쓴다고 들었어. 노린다 꼬리. 찌르고 이게 위에 찌르기도 있었지. 아 술에 싫어요. 아유 자네. 아 이거 좀 써보자. 아 이거 언제 또 쓸 수 있지? 이거 발사 무기 언제 쓰죠?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여기까지 와서 수레를 수레다 수레. 달려라. 아 그렇군요. 연기가 사라진 이후에야 다시 그걸 쓸 수 있다더라. 진짜 최후의 보루로 남겨야 되겠구만. 필살 기술이네, 필살 기술. 그렇군요. 용격포라고 하는구나. 용격포. 오케이, 기억했어. 포격술 레벨이 올라갈수록 용격포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구만. 포격술을 그럼 높게 띄우는 게 유리하겠구만. 그쵸? 자, 해보자. 뭐야 이건? 어? 니가 감히! 니가 감히! 파! 파! 오, 꼬리 때렸어. 잘했네. 막아. 막고 이렇게 쫓아가서. 야, 커커 무슨 과제 같아. 아이, 아이, 안 돼. 막아. 커커 파. 이거 뭐야?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커커커 파. 오호, 좋네. 커커커 파. 철컹. 헤로몬 어딜 도망가 친구야. 빵. 어 뭐지? 뭐가 나 공격한 거지? 오, 오호, 좋네. 내려와 이 녀석아. 어렵구만. 저것도 건랜스인가봐요. 아, 저거는 그냥 랜스인가? 랜스랑 건랜스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 이거 좀 좋아? 아 마박에다가 폭탄을.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고 나도 필살기를 먹여주자고. 파! 호! 빵! 오! 야야! 되게 센데? 쎄 보이는 건가? 아니면 착각인가? 야놈! 죄송. 죄송. 안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됐나? 이게 끝인가? 만두, 만두, 만두 챙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되게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상한가? 착각인가? 이상하네. 나비, 나비, 나비. 나비가 필요하다고. 광충. 좋아. 난 이 짬까지 이용해서 벌레까지 잡았다! 좋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소.
이제 모든 아 맞아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랬지. 저것도 해야 된다 들었어. 그 독주머니를 얻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덕분에 빠르게 소재 모으는데 성공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 고맙소. 고위 헌터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치? 자, 인사하고 한번 인사. 아, 무슨 진짜 롱맨 같아. 로봇 같아. 덕기 성혜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일단 독구슬을 만드셔야 할 듯.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오케이. 전체 알아보자고. 바이바이! 일단은 난 치코마을로. 상태 이상이랑 회복탄만 썼네요. 오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잡는데 성공했네요. 대단한 것 같아, 역시. 네 명이서 모으면 무서울 게 없지. 갑옷이 참 거창한 듯. 그래, 이거만, 이 부조화만 빼면은, 이 부조화만 빼는데. 무슨 멜빵 같아, 어떻게 보면 멜빵 같아. 이상하다고. 그렇군요. 독광대 버섯 플러스 소재요. 알겠소. 오늘은 특이한 뭐를 들여놨지라고 했는데. 오레어 제작활만 투구만 입고 곡사만 병풍 깔았다 뿌듯. 잘하셨어. 야! 벌레. 제 덕분에 빠르게 장비를 맞췄네요. 고맙소. 죽은 곤충은 왜 주는 거야, 할아버지? 이거 왜준 거야?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자꾸 주는 거야? 아이. 이게 보니까 접착초도 많은 필요가 있더군요. 접착초를 많이 해야 돼. 광축 매니아. 자, 섬광의 중요함을 알아버린 이상. 그렇소. 뭐 하려고 그랬지? 아, 그렇지. 소재용 만들려고 그랬지. 왜 이러니, 도대체? 소재용. 좋아! 소재용이랑 버섯을 합치라 들었어. 이거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광대 버섯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어허이, 좋지 않구만. 의뢰 취소. 아, 이거 큰일 났네. 그죠? 큰일 났네. 아이템을 늘려볼까? 버섯, 독광대 버섯. 독광대.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하, 이거 참. 이 아이템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 돼요, 라네요. 아, 그냥 두 개를 전부 돌려버릴 걸. 겁나 뭔가 꼬였구만. 지저분하게 꼬였구만. 그쵸? 그럼 일단, 자, 건래스를 시험해 볼까? 일단은 쓰던 거 쓰는 게 낫겠지? 자, 이거 들고 해보자. 원색님에서 엄청 잘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원색님 퀘스트를 하나 받아야 되겠구만. 그쵸? 일단 밥 먹고 배고파. 오르타로스 가나요? 근데 버섯이 부족해서 오르타로스를 야금야금 잡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요. 보라색 늪에 있는 버섯이 그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뭐야? 그걸 들고 가야 되나? 그걸 들고 가야 되나요? 그거 뭐 해독제를 들고 가야 되나?
자, 원생님 퀘스트를 받자. 아, 그냥 채집 투어를 하면 되겠네. 그치, 그치?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채집 투어다. 버섯을 찾으러 왔다. 눈치도 하나 딸랑 주네, 이거. 이게 땡이야? 어허, 좋지 못하네. 5, 6, 9번 지역에 버섯 키면은 나와요. 아, 그래요? 5, 6, 9. 오케이. 저기구만. 이거 아닌가? 아, 푸른 버섯이구나. 푸른 버섯. 웬 죽은 곤충도 나오고요. 좋지 않네. 여기 갑충들 어디 어디서 나왔더라? 갑충이요? 갑충은 뭐지? 방금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아, 저게 검인가? 아, 이거예요, 이거. 죽어라! 펑! 이번 맵에서 독구슬 이번 맵. 어? 독구슬이 없는데? 저 안 가져왔어요. 그렇구나. 젠틀하게, 느긋하게, 천천히. 독구슬로 천천히. 그렇구만. 독구슬도 저 페인트볼처럼 뿅 하고 날아가나요? 그것이 살짝 궁금. 아까 그 녀석 독구슬로 중독시켜서 잡아야지 시체가 남아요. 그렇군요. 그렇구만. 근데 독구슬이 없잖아. 지금은 버섯 캐러 온 거니까. 저게 버섯인가요?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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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되게 아파! 어휴. 어휴, 되게 아프네요. 고통스러웠어. 없어. 여긴 없네. 꽝이다, 꽝. 꽝이다. 아, 내 재력 되게 아프네. 재밌다. 어, 스릴 있어. 아,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이건가? 어, 이거네, 이거. 이대로 죽어서 집 가서 퀘스트 완료. 아, 잠깐만, 보수금이 아까운데. 야, 잠깐만! 내 체력이 날아가는구나, 친구야. 어허이, 좋지 못하네, 이 녀석. 베르캄프칩 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번 지역으로 가서. 아, 이거는 그냥 채집 퀘스트는 보수금을 안 줘요? 아, 그렇구만. 그러면은 그냥 버섯 만지다가 죽어야지 좋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좀 싫다. 아, 뭐 편한 수레니까 편한 수레니까. 니들 여기 들어올 수 있냐? 나 여기 막 무서울 게 없어서 막 들어간다. 얼라? 아이고, 막 여기서 떼굴떼굴 구른다. 오, 얘네도 오네? 더 깊숙이 들어와봐, 친구들아. 이 녀석들 되게 이상하구만. 이제 다 모았나? 오, 독광대 버섯. 이거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구만.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네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죽음을 거부하는구만. 날 죽여라, 날 죽여라! 하려 그래도, 너무 강력해, 내가. 페널티라고 해도 별로 안 크더군요. 타! 아, 이거 후딜 엄청난데. 미친 듯한 후딜. 형, 좋지 못하네. 이걸 잘쓸수 있을까? 뭐지, 방금? 오! 포격과 동시에 철컹 할수 있다고. 그렇구만. 포격이나 참격 공격 하신 후에 가드하고 포격 꾹 누르시면 모아 쏘기가 나갑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포격이나 참격 가드하고 포격구? 그렇구만. 아, 어떻게 했더라? 잠깐. 아하. 아하. 되게 어렵다, 킥. 위로 쏘고 빵! 두번쏠수 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두 번. 뭐두번 썼는데? 한번 충전할 때마다 한번 충전이 되네. 빵! 이거는 포탄이 없어도 되네. 포탄이 없어도 쓸수 있는 강력한 필살 기술이구만. 오케이. 조금 더 해야 돼. 더 익숙해져야 돼.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택시, 택시. 야옹이 택시. 야, 파란 거 있냐? 됐구나. 포격만 다 맞춰도 딜은 우주딜! 포격 쓰면은 예리도가 닳습니다. 그렇군요. 맞아, 맞아. 그 포격을 쓰니까 예리도가 확 줄어들었었죠, 라죠. 아까. 여왕벌레 잡을 때 그랬었잖아. 자, 버섯을 많이 캤네요. 이제, 독구슬을 만들어서 거미를 살금살금 잡아보자. 숫돌 왜 준 거지? 잘 모르겠네. 근데 포격은 내리도가 노란색까지는 데미지 변함이 없어요. 신기하네요. 독특한 특성인데, 그건? 예리도가 노란색까지 데미지가 동일하다더라. 그래요. 확실히 예리도가 떨어졌다고 뜨지, 데미지가 감소했다고 뜨진 않았었어. 신기하네. 야, 난 광충만 겁나 많은데. 광충, 무조건 광충. 그렇군요. 예리도 신경은 뭐 천천히 하면서 해도 된다더라. 그렇구만. 엄청난데? 조합을 해볼까? 자, 됐구나. 꺼내기.
이거죠, 이거. 독, 연기호. 10개면 충분할까요? 간다! 얼른 잡으러 가자. 중간 포격 중간 참격이 튕기면 귀찮아져요. 어 그렇구만. 예리도도 근데 신경 쓰긴 써야 되나봐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전진 포격이 있어요. 전진 포격이 뭐지? 아 이건가? 막으면서 포격하면은 아 막으면서 움직이면서 팡 팡. 아 이거 익숙해지면 엄청날 것 같은데. 팡! 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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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데? 전진 포격 후에도, 아, 그렇군요. 아이고. 오, 잠깐만! 야! 이럴 때가 아니야. 됐다.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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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배주머니. 너무 막 쓰심. 아, 그런가요? 잘 써야 되겠다. 아 뭐야!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네? 고양이가 터트리면 낭패예요. 아 고양이가 쭈아 하면서 어 벌레를 터트려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 오케이. 우리 양이들 어떻게 훈련을 시켜놔야 되나? 네 아껴 쓰겠습니다. 난 무슨 페인트볼처럼 뿅 하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다가 땅에다 그냥 매다 꽂고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거미가 어디 있을까요? 모논 박사님들 거미 어디 있을까?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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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두님이 앉으면은 고양이들도 같이 앉아서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 그럼 돼요. 아 그렇구만. 큰치어 죽여버리겠죠. 이 녀석들 진짜 아까부터 보니까 보자 보자 하니까 짜짜 생겼어. 호? 어? 이거 뭐야? 아 뭐지? 왜 장전이 안 되지? 아 이거였지. 아 헷갈려. 아, 모르겠다. 헷갈리네. 보물 특성 있는 고양이 데리고 가시길. 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신기하네. 7번에도 나와요. 아, 그렇군요. 7번. 여긴 없나? 없나배. 없어, 없어, 없어. 7번으로 가자. 이거 퀘스트 아이템을 아 그 장비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을 상당히 잘 꽁쳐놨네요. 어 마음에 드는데 나 이렇게 오밀조밀한 부분이 너무 좋아. 뱅. 저 그 말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궁금. 저 그 말 어디다 쓰여요? 찾아라! 거미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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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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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여기다 여기다 거미다 거미 일로와 거미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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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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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지마 앉지마 침착해 야 침착해 건드리지마 어 이상하구만 에 앉지마 앉지마 이 녀석이 아 일 되게 어 영 조심 못하구만 바닥에다 뭐 방금 전에 못 뿌린 것 같았는데 아 이상하구만 자 지금 주머니 하나가 나왔어요 다행이다 독 안 걸려서 그건 아 이상하다 나 두 마리 한꺼번에 때린 것 같았는데 잘못 봤나? 아잉! 어,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지? 취소 취소 어 뭐야 이거 와 방금 필살기요 방금 필살기 오 조준도 할 수 있었네? 굿 굿, 굿. 조준까지 할 수 있었어. 어, 엄청 용한데. 근데 정확하게 몇 분일까요? 내 무기면은, 제 무기면은. 몇 분 정도 걸릴까? 퇴! 하지마! 어, 한 마리 더 있네. 좋아. 오, 하지마, 하지마. 배주머니. 몬스터의 책. 아. 어, 되게 다 나왔네. 아, 자. 돌아가는 발걸음. 행복하구나. 가볍구나, 야. 되게 가볍네. 자, 이제 새로운, 드디어 나도 새로운 장비를 맞추게 되는 건가. 사삿! 사삿이군요, 사삿! 벌레를 이렇게 잡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했네요. 생각도 못 했어. 상상도 못 했어. 제사장에서 벗어나네요. 네, 제사장에서 벗어나서. 어, 롱맨, 뭐야, 롱맨이 된다, 롱맨. 러버캅시다, 러버캅! 러브토님 셀타스에 끼면은 기력 회복 스킬이 뜨니까 아 이제 그 뭐야 호석이니 뭐니 이것저것 장비 장식군이 뭐니 그런 거 다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구나 기력 회복 스킬이 뜨니까 장식품으로 지워야 돼요 아 그것도 지워야 됩니까 지우는 게 있구나 제사장이 진단해서 이젠 건담이 되는구나 건담 좋지 않냐가 조기 주로 지우세요 알겠습니다 조기주 조기주